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는 홍보선의 출발세 아침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진출자 4명 가운데 한 분이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전화 인터뷰합니다. 네. 저 예비 경선 통과하신 소감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우선 좋은 사람, 좋은 일을 선택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참신하고 유능한 새 인물에 대한 갈등이 서울 시민이 크시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호 4번인데요. 4번 타자 조은희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 4번 타자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뛰시겠다고요. 자, 경선 직전 막판에 그 주목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또 뭐 특히 자 최근에는 그 부동산 문제 서울시하면 또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파른 또 서초구의 구청장이시고요. 최근에 정부의 이사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시민들의 표를 생각하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열차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역주행 열차라고요? 역주행 네. 열차? 예.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4년째인데요. 예. 주택은 충분하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32만 호 물량 공급하겠다 이렇게 예. 하고선 이 거꾸로 가는 게 모두 국가가 하겠다. 국가 독점주예요. 국가 독점주. 사실은 예. 이제 국가는 주거복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챙기는 거고 예. 일반적으로는 민간시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또 불공정한 게 없나 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 거꾸로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그냥 LH라는 국가가 가져가서 예. 국가가 다 하겠다는 거니까 참 이게 부동산 그늘 정책이다. 굉장히 그 그늘에서 국민들, 시민들이 참 어렵게 만든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그늘 정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상대당, 이제 여당의 그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또 그 정부의 이제 이사 부동산 정책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한 그 수치였죠? 그 30만 그렇죠. 호 공급하겠다. 네. 저는 예. 이 민주당하고 네네. 정부하고 네. 입사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이게 32만 호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고 예. 그 앞에서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 공급하겠다 공공에서 예. 처음에는 좀 다른 소리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앞두고 숫자 끼어 맞추는 부동산 관권 선거가 될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고요. 우연은 아닐까요 혹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연이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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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를 보면요. 예. 제가 참 엉뚱하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한 날 첫날 예. 대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21개 다핵 도시입니다. 예, 예, 예. 네, 제가 작년부터 또 제 책에서도 서울은 25개 다핵 도시로 따로 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 대표 공약 다핵 도시 공약을 그대로 가서 표절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뺏겨도 좀 제대로 뺏겼으면 근데 왜 21개냐? 네. 그냥 숫자를 25에서 21로 바꿨는데 원래가 21년이고 네. 21세기니까 선거 있는 해 21로 바꾸자. 예.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세요. 안 그러면 예. 25개 구가 있는데 예. 거기 21개로 하면 나머지 4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창동에 가셨는데 네. 반값 아파트 넣겠다 했는데 거기는 일자리가 들어가야 되는 창동 역사 자리에 예. 반값 아파트 짓겠다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거기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도 예. 바로 그 다음날 구청장도 바로 그 다음날 이게 박영선 후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예.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공부를 좀
아무리 벼락치기라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나는 친문 원조다, 대통령 눈빛만 보도 안다, 뭐 대통령하가 동문이다, 이렇게 친문에게 좀 예. 잘 보이려고 공부할 와. 시간도 없었나, 네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좀 네.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그래서 공약들 봤을 때. 중소기업 장관은 네. 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는 장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네. 야당 후보 공약을 줄줄이 빗겨요. 예. 제가 또 예. 말씀드리면 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도 그런 거죠. 예. 아, 그것도 지금 저 원래 조은희 저 후보자께서 이전에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 원래 제안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 7년 전부터 예.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예.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네. 문제, 비용 문제를 원샷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많이 서울시도 건의하고 주장했었죠. 예. 그리고 작년에는 정세균 총리한테 가서 국가 사업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다 하겠다면 되는 예. 거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한발좀더 나가자. 이것을 한강 밑으로 연결해서, 통일로까지 연결해서, 이 구파발 또 서대문 은평에서 교통지옥으로 시달리는, 서북부의 시민들을 위해서, 예. 구파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네.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거죠. 지하화해서 예. 30분 남북 지하고속도로를 하자. 네. 비용이 안 듭니다. 비용이 안 된다고요? 네, 한발더 나가자. 그거 제가 주장하고 또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제안도 다시 받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도 비판하시지만 또, 나경원, 네. 예, 같은 당 지금 후보한테도 지금 진대재 그전 장관 그를 공무원으로 영입한 거 두고 또 비판하셨죠?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아, 네. 예. 저는 진대재 전 장관이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해요. 근데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박원순, 전 시장님이 4년 동안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4년 동안 성추행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젠더 문제에서 좀 확실한 분들을 1호 고문으로 영입하셨으면 어떤가. 이 진대재 장관님이 열린민주당 후보로 경기지사로 나오셨을 때 최은혜 전 사무총장 그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이해할 만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 네.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네. 거죠? 아니 그분의 전문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문제에서 좀 이번에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선거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클리어하신 분이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다른 후보들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또 오세훈, 나경원 후보를 그뭐 옛날 불판에 비유하셨죠? 이거 어떤 저는요, 뜻입니까? 이번 선거는 10년 전 선거가 아니고 2021년 선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알려진 그런 분들, 이 되면 이 가요 무대가 된다. 저처럼 참신한 신인이 유자라는 신인이 되면 미스터 트롯이 되는 거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아주 짜릿짜릿한 리스매치가 있는 미스터 트롯이 낫지 가요 무대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게
10년 서울을,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서울의 판을 가려면 네. 옛날 불판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불판으로 하면 우리가 삼겹살 구울 때도 예. 불판을 자꾸 깔아주잖아요. 예. 그래야지 고기가 타지 않잖아요. 네. 시민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네. 참신한 또 실력 있는 그런 인물로 승부를 하는 것이 네. 좋다. 조은이가 예. 뭐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네. 인지도와 호감도가 일치하니까 예. 유능하고 참신한 저 조은이에게 예. 틀을 몰아주면 조은이가 이긴다. 예. 조은이가 이기면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은희가 새 불판이다. 예. 이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까? 예. 조은이에게 표를 모아주면 조은이가 네. 이긴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 부동산 얘기하다가요, 이건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공약 중에 재산세 절반 감면 부분도 있죠? 아, 네.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현장에 있죠.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서 지금 서울시 행정 현장에 10년인데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재산세가 52%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시 전체에 세금이 또 너무 과다하게 거칠 예정이에요. 8천억 이상이 더 거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하시고 집한채 갖고 있는데 자꾸 가만히 있는데 공시지가만 올려서 세금을 이렇게 50% 넘게 올리면 세금 내실 돈이 없어요. 오히려 카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세금 스파이다. 많이 거둔 거는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재산세 다른 세금도 다좀 감경해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여성 가점제 이거 안 받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좀 같으십니까?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본선에 오른 4명의 후보 중에 다른 3분이 이번에는 여성 가산점 있어서 좋겠다라고 지난번 미디어데이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리천정을 저도 부시장을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 출신이고 나경원 후보도 우리 당 최초의 원내 대표고 심지어 박영선 후보까지 민주당 최초의 비대위원장 여성 대표를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기득권, 여성계로 보면 기득권, 이를테면 기정노조인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면 젊은 여성 신인들에게 여성 가산점을 더 줘야 된다, 기회를 더줄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더큰 명분이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일화도 요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야권 단일화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단일화는 시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 명령이요. 명령은 꼭 순종해야 된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되고, 저도 거기에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신경전이 계속 지금 보입니다. 그런 신경전이 흥행을 또 흥행 요소죠. 처음부터 딱 단일화한다고 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미스터 트롯이 왜 재밌습니까? 누가 떨어질지 모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단일화하면서 신경전 버리고 밀당하고 그러면 끝까지 시민의 시선을 모으면서 결국 야당의 승리로 오겠죠. 자, 그러면 단일화의 막바지, 마지막에 거기에 조은희 후보가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은이에게 표를 몰아주시면 조은이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